할 말 있으면 해. 짐 싸다 나왔어. 신영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너 안 보냈어. 아직 내 맘속에 있어. 우리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현재 진행형이야.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아니, 우린 이미 끝났어. 나한테 너 이미 과거 완료형이야. 지나간 추억이지.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이대로 널 놓칠 수 없어. 오늘 확실히 알았어. 우린 헤어질 수 없다는 거. 내가 중국 가고 나면 너도 정리될 거야.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니까. 조심해서 가. 신영아! 회장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찾았어? 회장님 아드님이 맞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맞습니다. 맞아! 내 아들이 틀림없어! 어디?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그토록 찾으셨던 아드님인데. 얼마나 고생했을까. 빨리 달려와, 빨리. 한시가 급해. 알겠습니다. 참, 박비서. 예, 회장. 이 일은 비밀이야. 큰아들이 물어보면 못 찾았다고 해. 무슨 말인지 알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엄마한테 말해야 될 것 같아. 뭘? 엄마 피토한다. 피까지? 내가 왜 이러냐고. 병원에선 괜찮다는데 내가 왜 이러냐고 하는데 뭐라고 말해. 엄마 이제 얼마 못 산대. 그런 말 어떻게 하니? 저러다 그냥 돌아가시면 엄마도 준비하게 말해줘야 되니? 알면 바로 까부라질 텐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떡하니? 그게 뭔 소리야? 알았다고요. 나 얼마 못 사는 거. 나 때문에 전부 비밀로 한 거예요. 성혜야. 웃어 죽으시오. 가문마다 한가운데 나 앉아 떠 있는 것 같이. 외롭고 막막하고 무섭고요. 사람 다 죽어. 솔직히 우리 살 만큼 살았잖냐. 오라버니, 자식들한테 나 안다는 거 비밀로 해줘요. 그럼 이제 어쩔래? 내 인생 66년 정리해야죠. 정리할까 하고 버릴 거 버리고 마지막으로 그거 해야죠. 정리가 될라나 모르겠지만. 무슨 일인데? 빨리 말해라. 바로 강의 있다. 오빠 왔으니까 말해봐. 가라 오빠한테 메일 왔는데 서울에 못 온대. 못 온대? 그럼 언제쯤 온대? 아주 안 온대. 미안하대. 자식 하나 버린 셈 치라고 아주 잊어버려달래. 엄마한테도 그렇게 전해달래. 미쳤어! 그 말밖에 안 해? 실은 박사 공부 하지도 못했대. 뭐? 알바하면서 공부하기 힘들었대.
집에서 보내준 돈은 다 뭐하고? 그걸로는 어림도 없지. 지가 벌어서 보태야지. 장학금도 탔다며. 이래저래 힘들었나 봐. 집에서 전부 박사 따서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엄마랑 식구들도 부담스러웠고 많이 힘들었대. 미친놈. 아 그럴 거면 뭐하러 미국 가서 센 고생해? 엄마 그런 줄도 모르고 가라 이놈만 들어오면 우리 집 팔짝 활짝 필 거라고 기대하잖아. 엄마한테 뭐라 그러냐? 엄마한테 박사 땄다 하고 미국서 계속 살 거라고 뻥쳐? 한번 나왔다 가라 그래. 어머니 보시게. 나올 형편 안 되는 것 같아. 하루하루 겨우 풀칠하고 사나 봐. 거기서 결혼도 했대. 결혼도 했대? 옆에서 도와준 흑인 여자랑 결혼했나 봐. 임신했대. 미쳤어. 어떻게 지멋대로야? 다시 연락해볼까? 됐다. 그런 놈 다시 볼 거 없어. 어떻게 결혼까지 했으면서 옳지 않아? 엄마한테 뭐라 그래? 말하면 난리 날 텐데. 그냥 미국에서 못 오는 걸로 해. 희망이라도 품고 살게. 의사 선생님은 어디 가셨나? 오늘 휴진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힘드시면 며칠만 입원하세요. 하루만 입원 오자. 자식들 등골 빼고 싶지 않아요. 집에 갈래? 여기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아, 힘들어서 어쩌. 어디든 놓아야지. 견뎌봐야죠. 죽기밖에 더 하고 싶어. 안 되겠다. 일어나. 자, 자. 오셨어요? 누나! 잠깐만 쉬었다 갈 거다. 올라와. 아버님, 이건 말이 안 돼. 자. 잠깐만 쉬고 갈게요. 아이, 잠깐이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네 마음대로 푹 쉬어. 여기 내 집이야.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야. 조부장 미쳤어. 따라온 사람도 똑같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집에 와 있는 건 둘째치고 아버지가 간병을 아예 떠맡은 것 같은데 힘들어서 어떻게 해. 지금 너네 아버지 힘든 게 문제니? 미순이! 진상아! 진상아 어디가? 안 때려! 진짜요? 저건 내가 부르기만 하면 패는 줄 알아. 미순이 너 뭐하냐? 고세 진상이한테 꼬질렀냐? 대체 왜 그러세요? 어쩌자고 집까지 끌고 오세요? 사연은 천천히 허기로 하고 너 빨리 가서 죽 좀 써라. 예? 아니 옛날에도 죽 잘 썼잖아. 저 사람 까불어지기 전에 빨랑 좀 쏘라. 죽으면 죽었지 못해요. 뭐? 옛날엔 어머니니까 이제 다신 못해요. 당장 모시고 나가세요. 야, 저거 내 집이야. 나가려면 네가 나가라. 들었지? 아버지 그건 아니죠. 너희들은 왜 이렇게 인형머리가 없냐? 사람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해? 너 죄받는다? 지금 며느리한테 악담하세요? 제가 볼 땐 아버님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어떻게 무턱대고 집으로 끌고 들어와요? 그 집은 자식들 없대요? 미스리야, 저 사람 경호 바른 사람이야. 오죽하면 남의 집에 와서 들어놓겠냐? 저 사람 얼마 못 산데 자식들이 알면 난리 칠까봐 혼자서 저렇게 견디는데 넌 불쌍하지도 않냐?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아니
계속 이런 식이면 애들 데리고 나갈 거예요. 죽만 써드릴게요. 오늘만이에요. 다음에 또 오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정말이에요? 진작에 그러실 것이지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어도 해야죠. 강의 늘리면 당연히 학생 수에 따라 계산해 드려야죠.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잖아요. 캐빈에서 두고 간 거랑 저한테 주셨던 거 전부 다 찾아왔어요. 고마워. 갑자기 강의를 더 늘리게 돼서 매번 너한테 도움받고 해장국밖에 못 사준다. 강의 더 맡으면 힘들 텐데 어머니 안 좋으시다더니 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이왕 하는 거 더 하려고. 프로답게 해야지. 오늘부터 학원 마인드 빵빵하게 채웠다. 선배 얼굴 안 좋아 보여요. 건강 챙기면서 하세요. 오늘 고맙다. 내가 나중에 폼나게 비싼 밥 사마. 이런 거 말고. 진짜요? 약속해요. 아직 그 밥 하나 못 살까 봐. 자, 이번에 떠나는 세 명의 PD와 우리 세 명의 MD 대표에서 최신혁 한마디 해. 자, 여러분 일단 자들 드시고 중국의 큰 대륙을 다 집어삼킬 발판을 마련할 테니까 우리 홈쇼핑 세계 진출의 원대한 꿈을 위하여! 위하여! 러브샷해요. 자, 우리 중국행들 한 잔씩 따라줘봐. 팀장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나중에 중국 한번 놀러 오세요. 우리 팀장님, 아 같이 한번 일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중국 한번 놀러 오세요. 자, 신문 잠겼어. 아, 나 몰라. 이리 와. 차대가 샀어. 막 봐줄게. 아, 싫어. 어떻게 그래? 아, 그럼 옷에다 쌀래? 말도 안 돼. 아, 어떡해. 망 잘 봐. 너도 보면 안 돼? 볼 게 뭐가 있다고. 안 들려. 너무 웃겨. 나 이런 데서 오줌 싼 건 처음이야. 아니 뻥치지 마. 여자들 급하면 그런 데서 잘 싼데. 아 그만 좀 끊어라. 여기까지 나온다.
진짜? 아 그래 신발 다 젖었다. 가지마, 가지마 신영아. 그날 정말 미안했어요. 그렇게 갑자기 뛰쳐나와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며칠 동안 많은 생각했어. 근데 알아야 넌 놓치고 싶지 않다. 하니 그냥 애 엄마 보고 좀 더 데리고 있으라고 할게. 그 사람도 그걸 원하고. 한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아니 이건 한이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결혼하면 한이 데려와 사는 건 나한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물론 처음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오빠 상황 이해하면서 받아들이자 생각하니까 크게 문제되진 않았어요. 근데 아직 네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니? 그렇구나. 그 사람 중국 지사로 남았다며. 그 사람하고 다시 시작하게? 아니요. 그 사람하고는 끝났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됐나 봐요. 이런 마음으로 오빠한테 가고 싶지 않아요. 기다리면 되겠니? 기다리라는 말 못하겠어요. 그게 언제가 될지
나도 모르니까요. 그냥 좋은 추억으로 생각해주세요. 어머님 지금 어때? 좀 괜찮아지신 것 같아요. 엄만 아직 모르시거든요. 말씀드리면 그 순간 엄마가 그냥 물거품처럼 꺼져버릴 것 같아서. 저기 자식들한텐 내가 안단 말 하지 말아요. 어머니한테 문제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 그럴게요. 고마워요. 든든한 내 편 하나 있는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놓여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이런 말 부담스러울 거 아는데 선수답지 않게 내가 왜 이러나 모르겠다. 항상 내 맘 열어둘게. 언제든 대문 밀고 들어. 밥 먹고 싶을 때, 술 먹고 싶을 때, 어머니 문제를 의논하고 싶을 때, 언제든. 저기, 실례지만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런 사람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사진 되게 못 나왔네. 예? 아, 못 봤다고요. 이런 사람 절대 몰라요. 근데 이 사람 왜 찾아요? 그건 아실 거 없습니다.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이면 알아도 안 가르쳐주죠. 나도 아실 거 없네. 저기요! 예. 나 이 사람 알아요. 봤어요. 어디서요? 어디서 보셨어요? 이 동네는 아니고요. 저 아래 버스 정류장 있죠? 그쪽 건너 동네에서 몇 번 봤는데. 확실해요? 소가만 살았나? 확실히 이 동네는 아니에요. 저 아래쪽 동네지. 확실해요. 고맙습니다. 야, 털어. 뭘 털어? 내 눈치가 99단이야. 너 거기 사기 치러 갔지? 어? 아, 갔어? 안 갔어? 아, 갔어. 나도 지금 후회돼 죽겠어. 요아 골목까지 쫓아온 거 겨우 따돌렸다. 진짜 따돌렸어? 이제 안 올 거야. 근데 널 왜 찾아다녀? 뭔 잘못을 했다고? 아무 잘못 안 했어. 검사한다고 머리카락 뽑아달라는데 안 했어. 나중에 검사비까지 다 청구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냥 나왔는데. 검사도 안 했는데 왜 널 잡으러 댕겨? 나도 모르지. 진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안 붙잡히게 조심해라. 괜히 억울하게 돈 물어줄 일이 생기면 이건 줄 알아. 알아. 안 붙잡힐게. 얘기 좀! 다가오지 말아요! 보지 말라고! 보지 말라고 말이에요! 보면 엉뚱 다칠 거예요! 도망쳐 빨라! 신기한 씨! 제 말 잘 들으세요! 신기한 씨 DNA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예, 회장님. 바로 앞에 있습니다. 뭐? 바로 앞에? 빨리 데려와, 빨리. 아니, 바꿔줘봐. 예, 저 회장님이십니다. 통화하시고 싶으시답니다. 통화하기 싫어요! 아, 진짜 무슨 회장까지 나서고 난리예요! 도대체 검사비가 얼마입니까? 검사비는 몇십만 원 안 하는데 지금 회장님께서 몇십만 원이요?